6교시의 내용은 교통물류 인프라 코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는 오센티케이션과 오설라이제이션을 했었고, 그리고 곧 반자동 국세청, 국세청 모듈을 코딩하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가 교통물류 인프라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번 수업과 관련해서 참고할 영상들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요건 좀 끊었죠. 끊었고, 왜 갑자기 교통물류 인프라를 다루는가 하는데, 이거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오센티케이션과 오설라이제이션 요것과 좀 상당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교통물류 인프라를 좀 코딩을 하거나 설계 시스템을 설계를 하면 요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오센티케이션과 오설라이제이션, 로그인과 로그아웃인데,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느냐, 뭐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스템 국세청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코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그래 반자동 교통물류화를 우리 시스템 요 설계를 좀할 거예요. 하는 그 목적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목적 그 이유가 뭐냐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될게 있어요. 오센티케이션과 오설라이제이션이 오센티케이션 앤 오설라이제이션 서로 좀 다른 개념이죠, 그죠?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자동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 이걸 디자인하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뭔지 일단 이게 뭔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자동 교통물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동차들이 다 자율주행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좀더좀 적어야 되겠네. 그래서 All vehicle, 밑에 적어놨는 게 있네요, 그렇죠? All vehicles drive autonomously. 어디냐니까 in Korea입니다. 일단 한국이에요. 한국의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한다고 상정을 합니다. 자율주행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11월 6일이에요. 2020년 11월 6일 기준으로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11월 06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율주행 한번 보실래요? 요거 어저께 올라온 건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볼게요. 보시면은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이 뭐냐니까, 일단 차를 몰고 나가요. 몰고 나가서 이제 핸들에 손만 올리고 이제 차량에게 자율주행을 맡길 건데, 재밌는 부분이 어디냐니까, 요 정도일 것 같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지금 이 양반이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핸들을 조작하는 거는 자동차가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핸들에 손을 딱 올리고, 그리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좌회전하는 거죠? 이 좌회전이 아니었네. 이 좌회전이 아니라 다른 좌회전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수업 시간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렸냐니까, 보통 우리 차량이 이렇게 노선이 있죠. 이게 차길이고, 그리고 이게 차길이고, 그리고 내 차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가 지금 이 좌회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들이 막 지금 오고 가는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가는 차도 있고,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가는 차들도 있고, 여기가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상정을 합시다. 그럴 경우에 얘는 오는 차, 가는 차를 보면서 눈치껏 끼어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죠? 여기서 차가 오면 멈췄다가 차가 없을 때 가야 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요. 차가 끊임없이 오니까. 끊임없이 오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눈치껏 들어야 되는, 눈치껏 말 그대로. 그런데 자율주행 차량이 어저께 본 영상인데 눈치껏 들어갑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정말 신기하던데.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거 자율주행을 차량을 디자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차들이 다 이렇게 자율주행한다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들이 다 로그인돼 있는 상황이에요, 시스템에.
우리 시스템, 그죠? 교통물류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에 로그인 되어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컨트롤 시스템은 어떤 자동차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상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이거 좀 지워놓고, 이게 한국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뭐 정사각형은 아닙니다만 한국 지도가 이렇다고 상정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의 자동차는 여기서 지금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경로를 찾아서 쭉쭉쭉쭉 갈거 아니에요? 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스타트가 되고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동차도 있죠. 다른 자동차인데는 이 자동차 얘는 여기 출발해서 여기로 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스타트레이션이고 데스티네이션이고, 그리고 여기도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스타트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어서 이게 다 사람이라고 상정합시다. 이거네. 사람들입니다. 사람 1, 사람 2, 사람 3, 사람 4에서 사람들이 랜덤하게 차량을 호출한다고 상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 차량을 호출해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어디 아니 여기서 이리로 가는구나. 오렌지 색깔이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차량을 호출해서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와야 될거 아니에요? 와서 여기서 가야 될 거고, 얘도 이 사람한테 와야 되니까 이리 와서 이 사람을 싣고 여기로 오게 되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in 한국에서, in Korea, 코리아에 한국에서 people, 사람들은 랜덤하게 select their starting point and destination. destination. 그러니까 시스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니까, 어떻게 이 차량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차량이 100대의 차량이 있다고 상정합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체의 합 대수가 100대다,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고, 인구는 뭐 1000명이 있다고 상정합시다. and 1000 people입니다. It was in Korea. 자동차는 100대가 있고 사람은 1000명이 있어요. 이렇다고 상정하죠. 그리고 이 1000명의 사람들이 랜덤하게 자기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들도 랜덤하게 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1번 사람, 한 명, 첫 번째 사람이 person selected his or her destination 한 겁니다. 그리고 selected starting point라고 같이 할까요? starting point, 그 출발한 지점과 목적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이어서 뭐 1분 뒤, 1 minute later, generator, second, 두 번째 사람이 선택을 하고, 다음에 또 10초 뒤, 10 seconds later, 또세 번째 사람이 선택을 하고, 요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forever.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사이의 인터벌도 랜덤합니다. 어떤 사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사이에는 1분의 간격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의 간격은 10초의 간격이 있었고, 그죠? 어떤 경우는 0.1초의 간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과 1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누가 여행을 할지도 랜덤하고, 1000명 중에 랜덤하고, 그 스타팅 포인트가 랜덤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도 랜덤합니다.
어쨌거나 한국 아니라는 거는 같고, 그리고 2,000명의 사람들이 언제 출발하고 할지도 랜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들도 랜덤하게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시스템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계산하냐니까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 내의 교통 총 비용 100대의 자동차의 이동 거리가 최소화되게끔 실시간으로 경로를 업데이트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스타팅 포인트에서 여기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차를 타고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서 이 사람이 출발하고 나서 1초 뒤에 이 사람도 차를 타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차는 가는 길이니까, 서로 가는 길에 중간에 있잖아요. 가는 길이니까 이 사람을 또 싣고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차량이 어떤 경로를 거쳐 가고, 누구를 싣고 가고, 누구를 어디서 내릴지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계산하느냐? 이걸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죠? 이걸 이제 머신러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머신러닝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이 강의를 이미 만들어 둔게 있어요. 대학 기초 오픈에식 캠퍼스 커리큘럼에 버클리 CS 188 AI 팩맨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게 한 에피소드가 한 20, 30개 분량, 한 두세 시간 분량이에요. 요 수업. 링크 돼 있으니까 링크 따로 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거 링크도 제가 그려뒀습니다. 어디에 들었느냐니까 여기다 링크를 그려뒀어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 들어오시면은 AI 팩맨. AI 팩맨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버클리 대학에서 약한 3년, 2년 전에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버클리 KELLY 이거 CS188이죠. 188 팩맨. 보시면은 6달 전이고 이건 7년 전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게 최근 거네요. 최근 거 내용을 좀 볼까요? In this video, we're going to look at the assignment to search with 실제 동작하는 모습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요게 동작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7년 전이니까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좀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우리 팀 주피트에서 올려놓은 강의가 여기 있죠?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되겠다. Hi, I'm Daniel from Boise. 지금 보시면은, 이게 팩맨입니다. 팩맨이에요. 팩맨이 뱅글뱅글뱅글 다니면서, 얘도 희한한 애도 있네. 팩맨이 다니면서, 이거 뭐 괴물한테 잡아먹히면 안 돼요. 괴물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면서 이 닭들을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AI로 구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구현하는지를 설명하는 수업이 버클리 대학의 CS188 강의입니다. 그188 강의를 우리가 또팀 주피터가 이걸 한국계 고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 강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올려두었습니다. 유튜브에 해서 요걸 참고하시면은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트래픽 이거 제어하는 시스템 그죠? 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또 머신러닝 부분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맨 마지막 수업일 거예요 아마 16번째 시간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이번 수업 시간에는 뭘 하느냐는 건데. 지금 6교시잖아요. 6교시에서 하는 거는 요 머신러닝 부분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 친구들이 이 자동차들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자동차와 사람들이 다 시스템에 로그인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죠? 로그인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자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보내줄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그런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 모듈을 구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머신러닝 모듈을 구성하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요
이러한 자동차들과 이 사람들, 이 각자가 우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 heartbeat이라고 이해하죠? heartbeat에서 심장박동처럼 10초에 한 번씩 혹은 1분에 한 번씩 자기의 위치를 우리 시스템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bnormality detection까지 한번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abnormality detection. abnormality detection. 무슨 말이냐니까 자동차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13시 55분 뭐 12초에 여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위치에 있는데 1초 뒤에 얘가 여기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이의 거리가 10km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어떻게 1초 뒤에 얘가 여기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다른 것 마찬가지로 얘가 이 13시 15분 12초에 여기 위치해 있는데 동시에 같은 시각에 여기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하나의 물체가 동시에 두 개의 장소의 공간에 위치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학적으로. 양자역학으로들어가면 물론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양자역학의 고전역학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버노멀티 디텍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할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겠죠. 요거는 어떤 시스템의 신뢰성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 웹이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도 또 구성을 해서 나중에 코딩할 텐데 일단 그거는 뭐 차치하고 요렇게 될수 있도록 어브노멀티도 디텍션 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각자의 위치를 우리 시스템에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가짜로 보내면 또안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있는데 가짜 얘의 흉내를 내고 있는 다른 애가 여기서 자기는 지금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그럼 가짜도 폴저리도 폴저리 디텍션도 막 필요하잖아요. 폴저리 디텍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요것들이 다될수 있도록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자는 것이 이번 수업 시간 6교시 수업의 주제입니다.